오픈SC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활동들, 이벤트를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벤트라고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이벤트로 전환해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이벤트의 사실 증명, 이 이벤트가 사실이다, 실제로 그러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계약서를 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풀과 오픈에시를 통하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약서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페이로드 속에 있는 계약 당사자들, 당사자들 간의 당사자들의 서명이죠. 전자 서명. 이걸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모아둔 곳이 바로 수풀입니다. 수풀은 모든 사실의 증명의 저장고이죠. 세계 전역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이렇게 모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모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3자가 페이로드를 보지 않고서도 어떤 주장, 그러니까 은행 계정에 있는 숫자, 그죠? 내 은행 계정에 돈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돈이 들어있다, 점 표준화 앞에 이만큼이 있다라고, 112,223닙이라는 표준화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요 페이로드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을 나한테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수풀과 오픈에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수풀을 통해서 우리는 각종 통계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각자가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가계 소득이 얼마나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홍길동이 임꺽정과 어떤 일을 준비를 했었고, 일을 했었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것들 다 모아둠으로 해서 다양한 통계 데이터, 이른바 빅데이터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픈에시를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들 간의 인터라킹입니다. 인터라킹. 데이터들 간의 인터라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데이터가 데이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느 한 데이터는 다른 모든 데이터들에 의해서, 데이터들에 의해 구속된 구속.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이상 다른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 이 경우에는 요 데이터를 내가 색깔을 이렇게 바꿔준다 하더라도 뭐 다른 데이터들은 알 수가 없죠. 이거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들이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구속이 된다면, 서로가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연결된다고 하면은 어느 한 데이터의 변조가 다른 모든 데이터의 변조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데이터가 다른 모든 데이터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만 혼자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입니다. 그게 오픈에시 하는 역할이고, 오픈에시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 첫째는 해시체인이죠. 해시체인은 페이로드의 해시입니다. 페이로드의 해시. 이걸 인커밍 해시라고 우리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페이로드가 있을 것이고, 그 이벤트 페이로드에 해시가 만들어지고, 그 해시가 인커밍 해시입니다. 이 인커밍 해시들을 이렇게 그냥 산술급수적으로 쭉 연결해 둔 것이 해시체인입니다. 그래서 해시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떤 권역,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들에 대한 페이로드를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쌓아둔 것이 바로 해시체인이죠. 그리고 오픈에시는 좀 다릅니다. 오픈에시는 날줄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서로 새끼를 꼬듯이 이 새로 들어오는 이 인커밍 해시와 이전에 있던 해시를 서로 꼬아나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새끼를 꼬듯이 꼬아나가는 것이 오픈에시고, 이걸 날줄이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그리고 시줄도 있었죠. 시줄은 둘 이상의 수풀들이 또 서로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줄의 역할은 어느 한 수풀에 있는 이러한 이벤트들, 여러 이벤트들이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하나의 체인을 구성하도록 해서 얘와 얘가 연결되고, 또 얘는 얘와 연결되고, 얘는 얘와 연결되고, 얘는 얘와 연결되도록 새끼를 꼬듯이 꼬아나가는 것이 날줄이고, 그리고 시줄은 서로 다른
여러분이 아나요? 도수풀들간에 수풀이에요? 여기에 수풀. 수풀 A, 수풀 B 간의 특정한 부분을 서로 공유함으로 해서 이것으로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함으로 해서 이것도 둘이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공유함으로 해서 어느 한 수풀이 다른 수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만 데이터를 통째로 바꾼다거나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조론 특정 수풀 내 데이터, 특정 수풀 내의 특정 수풀 내 데이터들 간의 인터락킹. 그리고 C줄은 수풀들 간의 인터락킹. 수풀들 간의 인터락킹. 이런 구성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사실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패밀리에서 이몽룡과 성준영이 가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째는 이몽룡과 성준영 간의 결혼 증명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패밀리나 웨딩에 첨부되어진 오픈에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딩에 지금 쇼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픈에시 아이디가 여기 있네요. 오픈에시 아이디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 아이디를 내가 나중에 특정 수풀, 지금 어디 수풀이에요? 이 친구들이 수풀이 보시면은 이렇게 그룹 아이디, 수풀 아이디가 있죠. 이렇게 수풀 아이디, 특정 수풀이잖아요. 스기프 수풀 혹은 스기프 수풀에서 이러한 오픈에시 아이디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몽룡과 성춘향이 언제 모월 모일 모시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웨딩 부분 볼까요? 웨딩의 프리로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웨딩의 프리로드에서 리 패밀리의 웨딩. 그러니까 이몽룡과 성충량의 가족입니다. 그 가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웨딩 어소시에이션을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이면 이렇게 웨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이 패밀리 내에서 웨딩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백그라운드 상으로는 이렇게 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이미. 그렇죠? 그리고 웨딩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웨딩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이 웨딩이잖아요. 웨딩 정보에는 이렇게 오픈에시 아이디만 딸랑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만은 사실은 또 웨딩 내에서도 플러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내용을 볼까요? 조금 빨리 써보겠습니다. 자, 오픈에시 리퍼 플러드 웨딩에서 오픈에시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픈에시 불러들었을 때 이 웨딩 내에 지금 보이는 웨딩 내에 이미 오픈에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픈에시는 요거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같이 볼게요. 스기포 수풀의 성춘향이죠. 수 이메일, 성춘향과 그리고 얼 이메일, 이몽룡의 이메일이죠. 이 두 사람이 스기포 수풀의 어떠한 결혼식을 웨딩을 했었다는 거죠. 웨딩에서 웨딩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특정 웨딩식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오픈에시로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 한림 수풀에도 동일한 내용의 결혼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패밀리 속에 웨딩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만은 백그라운드 상에서 이 패밀리의 웨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럭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몽룡과 성춘향이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페이로드를 통해서 이몽룡과 성춘향의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퍼블릭 키를 통해서 프라이빗 키를 확인하는 서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패밀리의 내부 백그라운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웨딩 스트럭트를 불러들여서 그 내용을 불러서 볼 수도 있고, 웨딩 스트럭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웨딩 스트럭트도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픈에시 아이디를 통해서 이것이 수풀에 언제 어떻게 기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기록 문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등기부 등본을 뭐 어떻게 떼본다거나 초본이라든가 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든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공문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문서들이죠. 그러한 사실 확인의 문서들을 우리가 구성했던 오픈에시 시스템으로서 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어떤 정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실 확인 관련 DB들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